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돼지갈비 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돼지갈비고요. 저는 두근 샀습니다. 돼지갈비 두근을 우선 물을 담가서요. 핏물을 좀 뺄 건데요. 뺄 수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빼시면 좋은데 저는 좀 바빠서 한 30분만 담가서 뺄게요. 자, 이제 돼지갈비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작은 양파 두 개입니다. 생강 이렇게 조그만한 거 안쪽 없으시면 생강청도 괜찮고요. 생강잼도 괜찮고 생강가루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믹서기에다 다 갈아서 쓸게요. 다진 마늘은 한 두 스푼 반에서 한 세 스푼 넣어주시고요. 또 통마늘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한 줌 여덟 쪽입니다. 여덟 정도고요. 그리고 양파 두 개를 갈아줍니다. 물론 배 같은 거 있으시면 넣으셔도 돼요. 저는 양파로만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파만 씁니다. 이거를 이제 갈아줘야 되거든요. 물을 넣으시는데 이게 돌아갈 만큼만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기 끓일 때 물을 더 부어줘야 되거든요. 믹서기가 돌아갈 정도만 우선 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돌렸죠. 그럼 여기다가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입자가 완전히 곱게 안 갈려도 돼요. 끓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된장 한 스푼 넣고요. 된장은 돼지고기 잡내를 또 없애주는데 또 좋은 거니까 넣고요. 여기다가 맛술을 좀 넣을게요. 맛술을 넣으셔도 되고 정종을 넣으셔도 되고 세 스푼 넣고요.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고요. 이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두 스푼 넣어줄게요. 두 스푼 넣어줄게요. 참기름은 나중에 마지막에도 넣겠지만 이게 중간 끓는 과정에서도 참기름 냄새가 고기 냄새를 좀 없애주고 좋거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진간장 넣을게요. 자, 진간장 하나 넣고요. 진간장을 가능하면 좀 진한 색 사서 넣으시면 좋아요. 요거는 제가 집에서 만든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진간장 있죠. 재래식 간장을 옥상에서 이렇게 계속 놔두면 이렇게 진하게 돼요. 저는 이걸 넣을게요. 좀. 이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진간장 쓰시면 돼요. 간장을 이렇게 진한 색을 써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가 혹시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고추장을 조금만 쓰면 좋아요. 자, 이렇게 고추장을 한 스푼만 써주면은요. 조금 색이 조금 더 짙어져요. 조금 더 맛있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돼지고기는 핏물이 많이 안 나왔는데요. 이거를 조금 저는 지금 30분 담가서 핏물이 많이 안 났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으신 분들 한 2시간 정도 담가서 핏물 빼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바쁘신 분들은 끓여서 이제 핏물을 빼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끓여내시고 난 다음에 양념을 부으시면 되거든요. 물을 버리고요. 저는 이제 끓여서 부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양념을 부어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좀 절여 놓으시면 좋아요. 손님이 오거나 또 부모님 생신이거나 해서 하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좀 냉장고에 미리 하루 전날 절여 놨다가 아니면 몇 시간 전이라도 절여 놨다가 하시면 맛이 더 있고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바로 할게요, 지금. 자, 돼지고기 이제 절인 것을요 넣고요. 또 바쁘시면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만 이제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더 부어줘요. 고기가 조금 잠길 정도로요. 갈비가 좀 어려운 게 바로 너무 끓이면 뼈가 분리되고 또 너무 덜 끓이면 고기가 뼈에서 잘 안 떨어지고 이 적당한 선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래서 푹 익혀볼게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야채를 준비하면 돼요. 이거 끓는 동안에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고요. 좀 이따가 약한 불로 해서 천천히 끓여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요 불을 이제 제일 낮춰주시면 돼요.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춰주시고 다시 또 계속 또 끓일게요. 갈비찜에 들어갈 감자, 당근, 양파 이런 거 한번 썰어볼게요.
감자는 조금 아시죠? 왜 갈비찜에 들어가는 감자 모양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주는 거 많이 보셨죠?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이유는요, 자꾸 이제 뒤적거리면서 하다 보면은 감자가 부서져요. 모서리가 한쪽 귀퉁이가 부서지면 같이 다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둥글둥글 이렇게 섞어도 이게 부서지지 말고 섞이고 또 모양도 이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모서리만 둥글려 줄게요. 당근도 조금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모서리를 좀 둥글려 줘야죠. 그러면 당근도 조금 큼직하게, 좀 큼직하다 싶은 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사이즈는 조금 이렇게 둥글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을 마무리 지어주고요. 감자는 두 개만 썰어주시고요. 당근은 반 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이제 굵은 거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대파가 초록색이거든요. 대파는 이렇게 조금 굵직하게 그냥 이렇게 썰어줄게요. 그리고 홍고추를 제가 실을 빼고 이렇게 좀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예쁘니까 조금만 있으면 쓰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게는 자생양파인데요. 이거는 일부러 산 게 아니고요. 봄부터 사놨던 게 이게 자꾸 굴러다니길래 이제 오늘 쓰고 치우려고 좀 했고요. 그냥 흰 양파만 쓰셔도 돼요. 흰 양파 작은 거 한 3개만. 이거 작은 양파라서 그냥 4등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저처럼 청양고추 한 두 개만 넣어주시고요. 안 좋아하시면 생략하시고요. 이렇게 돼지갈비 속에 들어갈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불을 낮춰서 40분 끓였고요. 국물이 조금 남아있죠. 감자를 미리 조금 익혀야 돼요. 감자, 당근은,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미리 넣을게요. 양파도 조금 익어도 되거든요. 대파랑 청양고추도 넣고요. 대파도 이렇게 조금 흰 부분에 굵은 거는 좀 골라 넣을게요. 낮은 상태에서요. 20분만 더 끓일게요. 감자가 익을 정도만. 여기서 이제 물이 부족하시면, 물은 고기 이제 혹시 물이 다 딸가서 이제 고기가 탈 것 같다 싶으시면 물은 조금 더 보충해 주셔도 돼요. 종이컵에 조금 반컵 정도만 더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물은 줄어도 괜찮아요. 자꾸 부어도 어차피 이제 간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불을 좀 크게 해서요. 끓으면 다시 불을 낮춰줄게요. 이제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불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낮춰서 20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 감자 한 20분 끓여서 다 익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파는 살짝 색깔만 하면 되니까 끝났으니까 국물도 어느 정도 따뜻하게 적당히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갈비찜이 다 됐습니다. 색깔도 조금 진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고추장을 조금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데 얘가 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돼지갈비에는 고추장을 조금만 쓰는 게 좋습니다. 색깔 내기 위해서. 물론 어린이들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면 요 정도 갖고 또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맵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상이 내기 전에 참기름을 조금만 둘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깨 뿌려서 넣으면 됩니다. 불 끄겠습니다. 자, 이제 돼지갈비찜이 이 정도면은 거의 한 시간을 푹 끓였거든요. 아주 약한 불에서 끓여야 됩니다. 혹시 이거를 더 물르게 드시고 싶은 분 있으시잖아요. 불을 낮춰서 물 조금 더 부셔갖고 한 20분 정도는 더 끓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푹 무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돼지갈비 한 두 근이면요, 4인 가족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접시 한 접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돼지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